스가랴 1장 자, 우리 2절에서 6절만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안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입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다 하느니라. 아멘. 이 학계와 스가랴는 성전을 건축하는 때인 거예요. 무슨 시즌이 끝나고 노예의 때, 포로가요? 포로의 때가 끝나고 노예의 때가 끝나고 즉 비언약의 때가 끝나고 언약의 때로 돌아가요. 근데 지금 어떤 때는 성전을 세우는 때인 것입니다. 성전을 세우려면요. 많은 힘이 들어요. 때때로는 그 노예 시절보다 더 성전을 세우는 것이 힘들 수도 있어요. 그 일을 감당하지 않았어. 오히려 노예였을 때더 쉬웠던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이제는 건축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그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싶으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인터넷 때문에 웃을 수가 없어요. 자, 유튜브로 보고 계시는 분들 웃을 수가 없어요. 자. 자,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바로 슈브. 따라해보세요. 슈브. 뭐죠? 돌이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전이 거룩한 성전이 세워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슈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슈브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회개하신다는 건가요? 아니죠. 우리가 슈브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우리의 마음이 돌이켜지고 그분의 마음이 돌이켜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죠? 말라기 4장 한번 잠깐 넘어갈까요? 말라기 4장 5, 6절 말라기 4장 5, 6절 말라기 4장 5, 6절 함께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땅 가운데서 임하게 되고 또한 이땅 가운데 살고 있는 자녀의 마음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 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주님의 그 언약 가운데서 하나님과 백성이 하나 되어지지 않으면 그 땅이 어떠한 상태가 되냐? 저주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주님의 언약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그 사랑으로 돌이키면 그 가운데 저주가 아니라 영원한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뭐라고 나와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예, 여러분, 크고 두려운 날이라는 것이 딱 나오면 단번에 이제 아셔야 돼요. 어떤 날이에요? 그 날이 마지막 날, 즉 주님께서 오시는 날,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이 뭐예요? 크고 두려운 날. 영어로 어떻게 한다고 했죠? Great and terrible. 예, 제가 영어 발음이 좀 좋아요. Terrible. 예, great. 누구한테는 굉장히 great하죠. 누구한테 great해요? 예, 우리 정미지 사님한테는 great한 날이에요. 누구한테는 terrible해요? 누구예요? 예, 저 뒤에 있는 어느. 예. 누구한테는 terrible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을 기다리지 않은 자들에게는 terrible 날이고 그분을 기다린 자들에게는 great한 날인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 그분을 만났을 때 그분이 메시아인 줄을, 그분이 구원자이신 것을 몰랐던 사람들은 그분의 구원, 하나됨이, 구원됨으로 하나됨이 없기 때문에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약으로 하나 되어져야 되는데 언약으로 하나 되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 4장 모든 선지자들의 그 말씀은 언약으로 돌이키는 것이고 그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그 언약의 땅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돌이키라고 하세요. 돌이켜라. 예, 돌이켜라. 자, 3절에 볼까요? 3절에 보면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아버지께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이스라엘은 무슨 백성이라고 하죠? 언약 백성. 예, 이것을 정말 기억해야 돼. 이스라엘에서 언약이 빠지면 뭐라고요? 껍데기요. 예, 안고 없는 찐빵, 속 없는 만두. 예. 이스라엘에서 언약이 빼면 그냥 껍데기뿐인 나라인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유대인에게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약으로 주님의 일을 이루신데 우리 가운데 언약이 없어요. 예,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언약의 이방인들이잖아요. 언약의 이방인들. 예, 유대인은 뭐예요? 그냥 언약의 사람들인 거고, 예, 언약의 본디 사람들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에베소 2장에 나와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은혜로 얻은 언약의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언약으로 하나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돌이킨다, 회개한다 하는 것은 무엇이면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주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가 회개이지만요. 이 영역이 아니라 근본적인 그 회개의 영역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킨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의 사람이 아닌 것은, 언약의 사람 백성으로 서지 않는 것은 온전한 회개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또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주님께서는 그 언약의 왕으로서, 언약을 성취하실 분으로서 이 땅에 돌아오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친히 왕으로서 돌아오시는 것입니다. 아멘. 네. 무엇하기 위해서? 통치하시기 위해서, 다스리시기 위해서, 다윗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선지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언약의 이방인들은 또한 언약의 또한 백성들과 하나 되어 그것들을 함께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지금 회개하고 있는 중이에요. 계속 회개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 용서해 주시지 않아요. 회개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주님과 하나 되는 방법은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4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왜 바벨론으로 다 끌려갔었어요? 그들이 언약 가운데 서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 악한 행위, 악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위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샤마르, 자카르, 예, 주님의 언약을 말씀 그대로 하나하나를 믿고 그 말씀 하나하나를 지키지 못한 것을 악한 행위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예,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의 슬픔이 예, 계속 그 들립니다. 들려요. 이 언약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언약으로 관점에서 계속 있다 보면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예, 어떤 음성이 들리냐? 그들이 돌아오기를 지금도 갈망하시는. 예, 가끔씩 막 이렇게 있다 보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애통하는 마. 예, 그 특히 그 어디예요? 이사야 마태복음 이사야. 예, 또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들이 돌아올 것을 지금도 갈망하시는 그런 목소리를 들으실 때 예, 우리가 또한 합니다. 이 마태복음 볼까요? 23장인가요? 예. 제가 말하면서도 23장인데 했어요. 자, 23장 37절. 예. 말하는 동시에 머릿속으로 23장인데. 자, 마태복음 23장 37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너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 또 38절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39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다음에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그 음성은 동일했을 것입니다. 예, 물론 2000년간 이스라엘이 없어졌을 때 또한 이스라엘이 또한 앞으로의 멸망의 때 그들은 주님께서 예,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을 갈망하는 그 목소리를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을 갈망하는 것은 바로 언약으로 슈브하는 것입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것은 예, 언약으로 슈브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얘기해 볼까요? 솔직히 얘기해서 주님을 기다리는 자는요 이스라엘을 아는 자들이고요,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은요 언약에 목숨 건 자들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니 보세요. 그냥 영적으로 생각 안 하시고 그냥 보셔도 돼요. 그냥 일반 이렇게 보세요. 예. 일반 사람들 주님 막 기다리시던가요? 예. 왜? 잘 안 기다려요. 무엇 기다려요? 그냥 지금을 기다려요. 지금의 돌파를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나를 기다리,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라고 하는데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 없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언약으로 회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언약으로 돌이키지 않는 자들은 절대 주님을 기다릴 수가 없어요. 예, 기다려도 기다린다고 해도 형식적인 예, 말뿐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언약 을 알아야만 하나님께서 예,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은 지금도 스가랴 선지자님이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님 아니 서교사님 스가랴 선지자님 목소리가 들리세요? 무슨 목소리가 들리세요? 언약으로 돌아와라. 우리가 파수할 때 예, 항상 그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님의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무슨 목소리?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니까 우리 유미 간사님이 좋아하는 구절이 생각나네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슐람미 여인이여. 이것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예, 슐람미 여인은 누구예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 언약의 백성인 것이고, 또한 언약의 열방의 또한 이방인들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언약으로 돌아오는 것은 슐람미는 뭐예요? 나의 샬롬, 샬롬 하라. 땅 가운데 신부의 샬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주님께서 이루실 그 샬롬의 나라, 샬롬의 도시를 또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메시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샬롬의 도시가 어디예요? 예루샬라임. 예루샬라임. 예, 그래서 복수형이잖아요. 예루샬라임은 이르샬렘, 이르샬렘 합쳐서 예루샬라임. 그래서 하늘의 예루살렘과 땅의 예루살렘이 하나 되어지는 그 복합적인 하나 되어진 것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주님의 그 말씀으로 돌이킬 것을 이제 말씀하시고 또한 이 언약을 지킬 것에 대하여 또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또 12절에서 17절 또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냐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이루의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흥업이 지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는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아멘. 예.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합니다. 언약을 지킬 것에 대한 천사의 천사의 무엇이냐면 파수기도예요. 천사들은 뭐 하고 있냐면요, 지키는 자이고 또한 자칼하는 자 하는 자들입니다. 예. 그래서 천사들이 파수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뭐라고 파수하고 있어요? 자, 12절에 보면 천사가 뭐라고 파수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냐이까. 아멘. 예. 맞아요.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예.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 가운데 70년이 끝나고 그들을 놓아 주셨을 것에 대해서 언약을 이미 하셨고 또한 이것에 대하여 천사들은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누구로 하여금? 여호와로 하여금 기억나게. 주님, 이들이 이제는 풀려야 할 때가 됐습니다. 이제는 이들이 자유의 몸이 되었을 때가 자유면 될 때가 이르렀습니다라고 이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말씀을 또한 이 천사는 대언을 합니다. 뭐라고 대언을 하냐? 14절에 뭐라고 대언합니까? 자,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쉬지 아니하시는데 열방의 모든 성도들, 열방의 모든 성도들은 그거에 대하여 대항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반대하는 거예요. 그것을 무엇하다고 말씀하시면 아니라다라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예. 잘못됐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주님께서는 쉬지 않으신 그 열정, 그것과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질투의 하나님이세요. 예루살렘과 시온과 어떤 것도 바꿀 수가 없어요. 이것이 전부야. 하나님의 전부예요. 전부인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것에 대하여 대항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사단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언약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심지어 주님을 안다고 하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많은 믿음의 성도들도 그것에 동의하지 못하는 이 마지막 때 그것에 대해 동의하지 못하면요 정말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뭐 뜻이지만 쉽지 않아요. 언약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열정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질투하신대요. 하나님께서는 시온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자꾸 나를 사랑하고 다른 것들을 사랑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심히 질투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기를 원하십니다. 16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누가 말씀하셨어요? 16절에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통해서 돌아오시길 원하고 또한 영원한 성전인 바로 올람 하나님의 나라로 또한 돌아오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십니다. 그것을 방해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성전을 짓느라고 지금 힘드니까 주님께서 자꾸 메시지 주시는 거예요. 힘들잖아요. 짓느라고 벽 돌라고 하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해주시는 거예요? 격려와 위로해 주시는 거야. 너희가 옛날에 그래, 나쁜 짓 했지만, 나쁜 짓에 나를 떠났지만, 너희가 다시 돌아옴을 통해서, 나에게 완전히 돌이킴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너희와, 영원히, 언약의 백성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고 싶다. 그러니까 뭐 해라? 힘내라. 힘내라라고 지금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예,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힘내야 되는 거예요. 성전을 쌓는 것은 힘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용기를 내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17절에 보면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 유대인에게만 위로의 말씀인가요? 예루살렘을 택한다는 것은 또한 우리도 함께 그곳에서 함께 거하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그 관심은 예루살렘에 가득 있습니다. 자, 다음 장 넘어갈게요. 다음 장 2장 우리 8절에서 10, 2장 8절에서 13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8절에서 13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니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머물리라.
내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윗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정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그러니까 처소에서 일어나라 하라 하라 하더라. 아멘. 예, 스가랴는 한 절 한 절이 다 언약이에요. 예, 그래서 전부 너무 좋아요. 스가랴서는 파수기도 하기가 너무 쉬워요. 왜냐하면 한 절 한 절 선포할 수 있게 아주 잘 정리해 주셨어요. 예, 그래서 기억의 선지자, 예, 역시 기억의 선지자는 기억하기 쉽게 잘 요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님,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한 마음을 가지세요. 이게 정리를 안 하면 선지자님들이 정리를 안 하고 막 만연체로 막 이렇게 해놓으면 힘들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파수할 때 약간 힘들잖아요. 뭐라고 하는 건 아니신데 하나님께서는 뭐 이렇게 성향대로 쓰시기 때문에 뭐 예, 공부를 더 하면 예, 간단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서 정리하셔도 되고요. 예. 자, 그래서 어쨌든 스가랴 선지자님은 예, 아주 친절하시게 잘해주셨어요. 예, 자, 굉장히 중요한 게 스가랴 2장 8절이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만 따다다다 해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하면 파수꾼들은 어떻게 눈이 번쩍 뜨야 돼요. 예, 눈이 이렇게 졸렸다가도 번쩍 뜨야 되는 것입니다. 번쩍 뜨고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언약하시는지 봅시다.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범하는 것이라. 아멘. 예, 혹시 그 동수 강사님 세 번역 갖고 계시나요? 세 번역 한번 다시 읽어주세요. 스가랴 2장 8절. 스가랴 2장 8절 세 번역으로. 자, 마이크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앞에 나와서 특별 출연 한번 해주세요. 자, 우리 동수 강사님 파이팅. 네, 스가랴 2장 8절 새 번역입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주님께서 나에게 영광스러운 임무를 맡기시고 너희를 약탈한 민족에게로 나를 보내시면서 말씀하신다. 너희에게 손대는 자는 곧 주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자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거예요. 눈동자는 뭐예요? 그 시선에 초점이 있는 곳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점을 건드리는 거예요. 누구를 건드리는 것이? 언약의 백성을 건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쫓아내셔놓고 왜 그 사람들 건드는 뭐라고 하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적 계획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적 계획이긴 하지만 그들을 건드리는 것은 그들을 저주하는 것은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그 관점으로 보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눈동자를 예, 범하는 것이다. 이것은요, 예, 이것은 단순히 뭐 열방 가운데 쫓겨난 그것을 보지만 또한 영적으로 무엇을 볼 수 있냐면 대체 신학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시는 거예요. 여러 나라 가운데 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어떻게 보고 있어요?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 굉장히 비난하고 저주하고 합니다.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고 하는 것, 형제에 대하여 예, 비난하고 저주하는 것, 이스라엘에 대하여 비난하고 저주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받아들이시냐면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것을 바라보는 즉 그 뭐야 반유대주의가 예, 창궐하고 있죠. 한국이 53%라고 옛날에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결국은 하나님에 대하여 대항하는 거예요. 한국이 부흥할 때는요 하나님에 대하여 대항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나라, 양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아니 이 반유대주의가 창궐했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대항하는 사단의 영이 이곳 이 땅 가운데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파수꾼 한 명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서 있는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눈동자 가운데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지키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그런 모습의 사역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또한 보면서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이 땅의 반유대주의가 또한 반유대주의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임을 선포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들과 함께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로하는 것이 선포합니다. 자, 주님을 위로하는 것.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서 어떤 말씀을 또 선포할 수 있겠어요? 이사야 40장. 예. 이스라엘을 위로하라. 예, 찾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로하는 것을 함께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기뻐하고 그들과 함께 노래하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또한 우리가 선포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예. 바로 예루살렘을 주님의 처소로 이루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시고 그 처소로 이룰 것에 대하여 누구가 선포해야 되느냐? 바로 언약의 백성들이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약의 파수꾼들이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선지자가 하는 역인 것입니다. 선지자가 뭐 하시는 줄 알겠어요? 자, 선지자는 뭐 하는 자예요? 언약을 선포하는 자. 그대로 스가랴를 그대로 스가랴 선지자가 했던 그대로 선포하는 것이 학계 선지자가 했던 그대로 선포하는 것이 예, 말라기 선지자가 했던 그대로 선포하는 것이 선지자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선지자들이 내용은 조금씩 뭐 비슷비슷하고 내용이 좀 다를 수 있지만 결국은 한 메시지예요. 결국은 한 메시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완성 그 주님께로 그것을 위하여 돌이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3장에 스가랴 3장에 사탄의 멸망과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하여 또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2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아멘. 예. 하나님께서 사탄을 책망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예루살렘을 택하셨기 때문에. 잘 보셔야 돼요. 예. 이 사탄이를 책망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을 택하셨기 때문에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택하셨는데 그거에 대항하는 사탄을 멸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은 예루살렘 중심임을 이제 알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여러분 여호수아는 무엇의 예표예요? 또한 예, 이 어근이 같죠. 여호수아와 예수아는 어근이 같죠. 그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네 앞에 앉아있는데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예수께서 오실 것에 대하여 예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서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지는 것에 대한 10절을 볼 때 예,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우와
이 스가랴서를 여러분 나중에 처음부터 쭉 읽어주세요. 조금 띄어먹었으니까, 예, 빼먹었으니까. 읽으면서 그날이란 단어가 스가랴서는 많이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 그날이란 단어가 나오면 거기에다 뭐 해야 돼요? 별표나 느낌표나 하트 표시나 동그라미나 뭐 그건 마음대로 하세요. 예. 일단 그날은 무슨 날? 크고 두려운 날. 여호와의 날. The day. Great day. Terrible day. 그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나오면 파수꾼은 집중해야 돼요. 예.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시느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그날에는 하나 되어지는 것에 대하여 언약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하나됨에 대한 말씀들, 여러 말씀들을 또한 여기에서 같이 선포할 수가 있겠죠. 예. 자, 그리고 이제 좀 넘어가서 알리아 언약이 나오는 부분을 또 보겠습니다. 스가랴 6장에 알리아 언약, 물론 계속 1장부터 계속 알리아 언약들이 숨어져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숨겨져 있다보다도 이게 다 예, 드러나 있습니다. 숨겨져 있는 게 아니라 드러나 있어요. 스가랴서는. 예. 자, 스가랴 6장 10절에서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빔자 가운데서 발에서 돌아온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마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더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하시되 아멘. 예, 15절 한번 더 읽을게요.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만일 너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아멘. 자, 15절에 보면 먼데 사람들이 와서 무엇을 이룬다고요? 여호와의 전, 즉 시온,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 킹덤을, 예, 열방에 흩어진 언약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 먼저는 혈통적인 유대인들이 돌아올 것이고요. 비언약적인 성도들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옴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예수아가, 예, 예수아께서 또한 다시 오셔서 통치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7장 13에서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7장 하나님께서 백성을 흩으신 이유. 자, 7장 13에서 14절.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를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의 땅이 황폐하고 오고 간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주님의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흩으셨던 것이에요. 흩어진 이유, 그들이 알리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흩으셨던 이유는 주님의 언약 가운데 서지 않게 된 것입니다. 황폐해지는 것. 주님의 말씀 가운데 언약 가운데 서 있지 않으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황폐해져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황폐해져요. 예. 여유가 없어. 우린 여유 있잖아요. 여유 있으니까 지금, 예, 서울에서 뭐 수원에서 다 시간적 여유가 많아요. 왜요? 맞아요. 올라면 살잖아.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뭐 이미 뭐, 예, 그렇죠. 이렇게 피곤한 얼굴을 하시고 그러세요. 영혼을 하시는 분은 피곤하시면 안 돼요. 예, 그냥 잠깐 왔잖아요. 순간이동 하셨죠 다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그 언약 가운데, 예, 주님께서 백성들을 흩으시고 다시 모으시는 거예요. 이들에게 흩어짐을 통해서 피폐한 그 삶을 살게 해주신 겁니다.
언약이 있지 않으면 피폐합니다. 황폐합니다. 잘 생각하세요. 언약이 내 안에 온전히 자리 잡지 않으면 피폐하고 황폐해요. 자기가 피폐하다고 황폐하고 느껴질 때 여러분들은 무엇 하시겠습니까? 바람 좀 쐬러 한 평에 한번 놀러 올까요? 그것으로 회복되지 않아요. 예, 잠깐 회복될 수 있어요. 예, 물론 조윤정 자매님하고 기도하면서 예, 회복될 수는 있겠지만 예, 정말 내가 황폐하고 피폐하다고 느껴질 때는 바로 무엇으로 들어가냐면 언약,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돌이켜야 돼요. 이건 제가 직접 체험했습니다. 예, 정말 체험을 했어요. 정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여러 가지 아픔으로, 정신적인 아픔으로 예, 쓰러져가고, 또한 교회와의 그런 갈등 속에서 예, 목사님 얼굴도 쳐다보기 싫은 그런 관계에 있을 때 언약으로 그들을 돌이키게 했을 때 그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새로운 삶 가운데서, 기쁨 가운데서 사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백성은 언약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스가랴 8장 1절 한번 볼게요. 스가랴 8장 1절에서 자, 우리 스가랴 8장은 좀 중요해요. 자, 스가랴 8장 1절에서 17절까지 자, 전체 다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회복에 대한 언약이기 때문에 8장 1절에서 17절 한번 다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라 일컬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소나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의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내 여호와의 나를 경노하게 했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을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 의 말이니라. 아멘. 예. 사실은요, 이 스가랴서가 가장 어떻게 보면 설교하기 힘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냥 읽기만 하면 되거든요. 예. 그만큼 스가랴서는 그 하나하나가 다 언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읽으면 됩니다. 여기서 오히려 제가 여기에 대해서 덧붙이면 이것이 더 예, 불편한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냥 그대로 하나하나 선포해야 돼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가랴서는 친절하게 하나하나 다 요약해 주셨고 정의해 주셨기 때문에 그대로 선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거의 뭐 통독한다는 분위기로 예, 이렇게 한 번씩 중요한 부분들, 뭐 다 중요하지만 또 예루살렘 중심의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한번 읽는데 더 의의를 가지고 예, 그 여러분은 이미 무엇을 가졌냐면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을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졌기 때문에 뭐 이거 그대로 읽으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다 풀어주셨어요. 예, 다 풀어주셨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보고 뭐라고 하면 돼요?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냥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스가랴는 설교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 그냥 읽고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예, 우리 스가랴 파수꾼님께서 파수하기 쉽게 잘한 거예요. 자, 제가 칭찬을 많이 합니다. 자, 제가 나중에 스가랴 그 선지자님 만나면 칭찬 드릴 것 같아요. 그때 고마웠다고. 예. 자, 13절에 나옵니다.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라. 아멘.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라. 너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리라. 예, 아브라함 언약을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보게 되게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경고히 할지니라. 왜 손을 경고히 해요? 손은 뭐예요? 히브리어로 야드. 따라서 야드. 손은 야드. 그리고 기억도 기억이 히브리어로 뭐예요? 야드예요. 야드. 자카르지만 또 이 손 야드란 야드도 기억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손을 견고히 해라라고 하는 것은 뭐 하시냐면 기억을 견고히 해라. 무엇에 대한 기억? 자카르에 대한 기억. 아, 자카르가 아니라 언약에 대한 그 기억을 견고히 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두려움은 왜 나오냐면 그 기억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두려움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회복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반복하고 계세요. 무엇에 대하여? 예루살렘을 예,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실 것에 대하여 그 진노의 때가 끝나고 예루살렘이 회복하실 것에 대하여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계속 또 조건은 계속 나와요. 무엇하면? 예, 언약을 지키면 주님께로 돌이키면 이라고 조건은 계속 나와요. 예. 자, 스가랴 9장은 예루살렘의 승리를 언약하신 것에 대하여 또 나옵니다. 자, 스가랴 9장 9절에서 13절 제가 제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예,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서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도 돌아올진지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는 용사와의 관과 치리라. 아멘.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아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한다. 시온의 대적은 헬라입니다. 히브리적인 사고를 가진 자들은 어떠한 사고를 가진 자와 겸해 헬라적인, 즉 헬라니즘은 뭐예요? 헬레니즘이 뭐예요? 인본주의잖아요. 헬라 철학 인본주의잖아요. 히브리즘은 뭐예요? 신본주의잖아요. 예. 여러분 PhD가 뭐예요? 여러분 PhD가 뭐예요? 철학 박사잖아요. 예, 우리나라 목사님들 대부분이 PhD예요. 철학 박사. 철학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헬레니즘에서 나온 거예요. 헬레니즘. 예. 그래서 예, 신학이 인본주의로 된 것입니다. 신학을 어디에서 배우냐면 인본주의적 사상의 베이스에서 배우기 때문에 신학이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간 중심인 거예요. 모든 학문 여러분 그 뭐게 대학교 중앙도서관 가세요. 가 보세요. 그러면 건물 양식이 어떤 양식이에요? 예? 그 중앙도서관 각 대학교들 이게 종합대학들 가면 건물 양식이 다 어떤 데예요? 예. 그리스 헬라에서 철학을 나눈 그런 헬레니즘 문화의 모습인 거예요. 이 모든 학교 시스템이나 심지어 교회 시스템의 근본이 어디로 들어가 있냐면 헬레니즘에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으로 돌이키기가 그렇게 힘든 이유가 뭐냐면 이 모든 학문의 시작은 어디에 나오냐면 이 땅에서의 학문의 시작은 헬라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헬라 자식들이라고. 헬라 자식들. 제 얘기가 13절에 나오잖아요. 예. 시온아 내가 네 자식들을 이렇게 시온의 자식들과 헬라 자식들을 싸우는 거예요. 시온의 자식들은 신본주의적인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고 헬라 자식들은 바로 인본주의적인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람 중심 좋아하지 마세요. 사람 중심 좋아하지 마세요. 예. 가만히 보면 이렇게 사람 중심 외치는 사람들 잘 보세요.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동성애자들이 많이 외치는 게 뭔지 알아요? 예. 사람 중심이. 사람은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철저히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사실은 내 안에 있는 것과도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단죄되어 있는 것들, 헬레니즘적인 것들, 예. 헬레니즘 같은 것들, 이 헬라적인 것들, 이 헬라의 자식, 성경을 왜 싫어해? 왜 기도와 예배하기를 싫어해? 왜 그런 줄 알아요? 헬라적인. 헬라의 문화는 어떤 것이냐면 바로 레저, 예, 유흥. 이런 거 다 헬라에서 헬레니즘적인 문화에서 온 거죠. 스포츠 어디서 온 줄 아세요? 네, 스포츠 좋아하면 안 돼요. 하나님 좋아하셔야 돼. 제가 그래서 스포츠를 안 하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아 모르셨구나. 예. 네. 아. 자 농담입니다. 예 운동하셔야 돼요. 예, 운동하지만 사실은 이 스포츠가 굉장한 헬라적인 우상의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월드컵 할 때, 올림픽 할 때 불을 어디 채취해요? 그리스 신전에서 가져옵니다. 그리스 신전에서 우상의 불이에요. 그게 그 신의 불인 거예요. 신의 불. 신전에서 무슨 불이겠어요?
우상의 불을 지금 전 세계를 해가지고 그 나라까지 우리나라가 음란의 문화가 들어온 때가 언제냐면 1988년도였습니다. 음란의 문화가 그 88년도 기점으로 해서 한국의 가정이 깨졌습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1988년도에 그 무엇이 시작됐냐면 야간 문화라냐? 밤 문화가 형성이 됐어요. 제가 뉴스가 기억이 돼. 1988년도 뉴스가 정확히 기억나 이상하게. 제 머리가 그렇게 안 좋은데 1988년도에 뉴스를 봤는데 어떤 외국인이 뉴스에 나와서 얘기한 것이 기억이 나요. 9시 뉴스에 나왔어. 올림픽 바로 전이었어요. 한국 재미없어요. 9시만 되면 온 세상이 깜깜하고 모두 갈 데가 없어요. 너무 잘하나 봐. 제가 뉴스가 기억이 나요. 이상하게. 그때 뉴스. 제가 그때 초등학생인가 뭐 나이가 어렸을 때죠. 근데 기억이 나는 거예요. 한국에 1988년도 이전에는요. 반문화가 없었어요. 근데 88년도 올림픽을 기점으로 무엇이 생겼냐? 밤을 낮처럼 바꿔놨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어겨진 거예요. 무슨 빛이 들어왔냐? 헬라의 빛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운동을 안 좋아해요. 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또한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스포츠에 열광하는 거.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축신 들었다고요. 축구신. 이스라엘도 막 축구하면 막 다들 눈 뒤집고 한국도 그러잖아요. 월드컵 하면 다들 잠 안 자고 하잖아요. 축신 들었다고 하잖아요. 그것이 단순히 그 축구에 열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의 영역도 영의 영역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즐길 수 있어요. 즐기는 것에 제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분별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주님의 신본주의적인 그 말씀을 보기보다 다른 것을 뺏겨. 레저에 뺏겨. 낚시에 뺏겨. 뭐에 뺏겨. 이것에 뺏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가운데 고구가서 물론 그것을 우리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우선순위를 항상 그 안에 두고 또한 그것을 통해 그 외적인 그 영적 전투에 대하여 우리가 또한 민감의 것들을 또한 분별을 또한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으로 돌이키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하여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언약으로 계속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12장으로 12장까지 점프하면 좀 그러니까 10장 한번 건너다 가죠. 스가랴 10장 6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니라. 내가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버림이었으니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아멘.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니라. 이방에 나가 있었던 그 요셉의 요셉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구원한다는 언약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12장 우리 스가랴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의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 역사일 때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 날에는 여호와가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래게 하고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에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의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먼저 유다 장막을 구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이의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리니 그들이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이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도 따로 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경고의 말씀이시긴 하지만 결국은 또 무엇이에요? 구원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날에 3절에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자는 크게 상할 것이. 예. 예루살렘을 뭐 하지 말라? 옮기지 마라. 예루살렘을 건드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거운 돌이, 돌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영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원. 그래서 유대인들이 무덤에다 뭐 올려요? 네, 돌을 올리잖아요. 이렇게 돌을 하나씩 올려요. 이렇게 쉰들러 리스트 맨 마지막 장면 보면 쉰들러 무덤에 유대인들이 돌을 올리는 것이 영화 있어요. 그런 옛날 명화예요. 한 번씩 보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거 헬라적인 거 너무 아니니까 올리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올리는 게 뭐냐면 바로 영원히 살 것에 대하여 예표적으로 이렇게 돌을 올리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영원한 그 땅을 옮기지 말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해야 자기가 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옮기려고 하죠. 그래서 열방을 미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전쟁이 뭐예요? 예, 아마 겟돈. 예, 그래서 스가랴 12장. 예, 여러분, 겟돈 중에 겟돈, 아마 겟돈. 예, 그래서 예, 그래서 이 아마 겟돈 전쟁이 마지막 때에 있을 것입니다. 큰 애통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 구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 힘쓰리라. 아멘. 이것은 실제로 물리적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또한 예, 온 열방 가운데 성도들도 이런 일들을 하게 될 거예요. 어떠한 자들은 미혹된 자들, 반언약된 미혹된 자들인 것입니다. 헬레니즘에 미혹된 자들인 거예요. 헬라에 미혹된 거. 미혹이에요, 여러분. 헬라의 미혹.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이야. 사람 중심이야. 이것은 뭐였냐면 미혹이에요. 누구를 더 사랑하는 거야? 나를 더 사랑하는. 하나님보다 나를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미혹됐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모든 거짓의 출발은 어디냐면 나를 사랑해. 모든 죄의 출발은 어디냐면 나를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나 사랑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예,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 그래서 내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한 거예요. 예. 나를 자기를 사랑한 사람들은요 항상 외로워요. 외롭고 슬프고 고독이 쌓입니다. 예. 왜냐하면 내 중 사람의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만족감을 누릴 수가 없는 존재예요. 1억이 생기면 얼마를 또 원해요? 10억을 원해요. 10억이 생기면 100억을 원해요. 항상 공허해. 아, 100억이 생기니까 또 1000억이 생겨야 돼. 또 공허해. 예. 세계 2위 그룹이 됐어요. 공허해. 세계 2위 그룹이 됐어. 왜 공허해요? 1위가 못 됐어. 1위가 됐는데도 공허해. 예, 더 많은 것을 우리는 갈구하기 때문에 공허한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어떠한 그런 이 헬라적인 것을 더 많이 가는 것으로 사람은 더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길로 가는 것은 생명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모으십니다. 예, 자 스가랴 13장 8,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2는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아멘. 3분의 2는 멸망한다고 했어. 예,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죠. 예, 3분의 2는 멸망하고 몇 명이 남아요? 3분의 1이 남습니다. 남은 자들은 좀 편안하고 안락할까요? 주님께서 그 3분의 1 남은 사람들을 이제 아 너희들 그동안 언약 가운데 잘 살았으니까 3분의 1 사람들에게 이제 됐다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뭐 하세요? 예, 불 가운데 던져서 은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 왜 그러실까요?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완전한 동급의 사람을 원하는, 왜냐하면 결혼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같은 모습으로 서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은 아무리 거룩한 척해도 거룩함을 열심을 해도 거룩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거룩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거룩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분의 언약 때문에 거룩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시험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 남은 3분의 1이 시험을 받는다는 것은 계속 무엇에 대한 시험이냐면 네, 언약에 대한 시험인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냐 못 기다리냐 그 시험에 대한 것이 계속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들을 주님께서는 모으시고 계시고 또 그 남은 자들을 또한 은과 같이 금과 같이 연단하고 시험하심으로 통해서 끝까지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 사는 그 한 사람을 모으시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우리 스가랴 14장은 우리 전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에서 21절까지 한번 스가랴 14장은 너무 중요하죠. 자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산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아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요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여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예루살렘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개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 첫 문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서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들어 들어 칠 것이며 이 삼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아지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성령의 영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지 올라오지 아니한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시는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는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 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영의 여호와께 성물이 된 것인지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소스를 그것으로 고기를 삼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저는 이 21절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 고기를 삶으리니. 아멘. 바로 하나님의 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예, 많은 교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말씀이 어딘지 아세요?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말이 바로 스가랴 14장 4절입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많이 긴장하고 살았어요. 스가랴 14장 4절만 얘기하면 다들 눈에 불을 켜. 왜냐하면 이 스가랴 14장 4절은 예, 실질적인 거거든요. 언약의 성취거든요. 언약이 이루어진 것이 실제인 것이. 이것을 어떻게 둘러댈 거예요? 이걸 어떻게 바꿀 거예요? 그날을 무슨 날로 바꿀 거예요? 예? 축복받는 날로 바뀔 거예요. 그의 발을 뭘로 이게 많은 신학자들은 이걸 다 바꿔요. 하나하나 단어를 알아요? 예. 최근까지 해보셨으니까 알아요. 이걸 하나하나 바꿔요. 이 그날은 어떤 날이냐면 예수님께서 뭐 이렇게 우리의 어떤 삶 가운데서 뭐 축복 주시라고 작정하신 날이야. 그의 발은 뭐냐면 주님께서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의 발은 뭐냐면 이제 그 고난의 시즌이 끝나고 이제 주님의 그 발의 시즌이 왔다는 거예요. 머리에서 발끝에 이런 식으로 다 하나하나 바꾸는 거예요. 해석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대체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 대체신학을 또 똑같이 해석하냐?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거 진리는 진리는 뭐가 진리예요? 변하지 않는 게 진리예요. 대체 신학은 그때그때 그때 달라요가 대체 신학. 그때그때 달라요. 이것이 바로 대체 신학인 거예요. 예. 하나님의 언약을 볼 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저는 그래서 이 많은 목사님들과 함께 감람산에 제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과 올라갔겠어요. 감람산에 올라가서 딱히 할 게 뭐가 있겠어요. 감람산에 올라가면 딱히 말할 게 뭐가 있겠어요. 스가랴 14장 4절이에요. 나는 항상 순교의 마음을 가지고 스가랴 14장 4절을 선포합니다. 자, 여러분도 어차피 저 같은 사람 사셔야 되니까 순교의 마음을 가지고 스가랴 14장 4절을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 한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예, 여기까지요. 예. 아멘. 그 뒤에 빛도 없고 뭐 광명도 떠나고, 즉 누가 빛이 되시고 누가 광명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이 빛이 되시는 거예요. 예. 그날은 어떤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 예루살렘 그 시온이 우뚝 서고 있는 것이고 모든 땅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지가 되는 것이죠. 평지가. 예. 그래서 시온이 우뚝 섰게 되는 그 날인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있는 것을 이것을 얘기하면 힘들어요. 여기 있는 거를 뭐 얘기하면 이거 할 때마다 제가 방언기도로 맨날 하고 얘기해야 돼요. 이거 이 말씀을 성경에 있는 거를 선포할 때마다 내가 왜 대적기도로 하고 해야 돼? 대적기도가 보호기도를 하고 왜 이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예, 말씀 그대로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누구냐? 파수꾼인 것이고, 또한 마지막 때 선지자들인 것이고, 또 마지막 때 티처들이고, 마지막 때 목회자들인 것입니다. 스가랴 14장 4절은 언약의 성취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 9절. 4절을 믿어야 9절이 믿어져요. 아멘. 자, 9절만 한번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또 하나이실 것이. 아멘. 여러분. 자, 우리 그렇지만 하나님 예수님께서 왕 되시는 거 배우셨어요 혹시? 오래 공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언젠가 왕이 되실 거라고 배우셨어요? 아 지금 박사 코스까지 다 하시는 분 지금 그거 안 배우시나? 안 언급조차 하지 않아요. 언급조차 하지 않습니다. 근데 뭐라고 나와 있냐?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셨다라고 나왔어요. 되신다고 나왔어요. 되실 것이다라고 나왔어요. 미래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미래형으로. 예, 미래형으로 나와 있어요. 되시리니는 미래형인 것이죠. 언제? 주님의 재림의 그날. 그날에 왕이 되실 것이고 그분은 홀로 한 번이고 그분은 홀로 그분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다. 그분이 홀로 통치자의 모습으로 서게 되신다는 것에 곧 이루어질 하나님의 언약으로 묘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믿는 것이면 바로 언약을 믿기 때문에 성경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이것을 그대로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12절에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으며. 제가 이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아마 우리 마리아 선교사님은 알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심심하면 한 번씩 낭독해요. 예.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예루살렘을 치면 다 그렇게 된대. 예. 빨리 주님 이 언약을 이루시옵소서 하고 저는 수시로 낭독해요. 이 말씀을. 예. 그리고 16절에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고 초막절을 아멘. 언제까지? 영원히에요, 영원히. 예. 이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이제는 천하의 왕이 되시고 나서 이후에 삶에 대해서 묘사해 있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왕이 되실 것으로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뒤에는 무엇이냐면 왕이 되신 이후의 삶에 대해서 이제는 예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어. 치러 왔던 이방들. 이방 중에서 치러 왔는데 이방 중에서 모든 나라는 예, 국가적인 시스템을 움직여요. 우리가 거기에 직접 전쟁을 치러 가지 않았을지라도 한국의 민족이 예루살렘을 치러 갔다면 우리도 그 범주에 속해야 안 속해요. 코리아의 민족 각 민족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도 속한 거야. 근데 거기에서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죠. 어떤 자들? 언약의 백성들은 남아요. 여러분 잘 남아 계세요. 예. 구약에서 말하는 남은 자, 신약에서 말하는 이기는 자. 예, 이것이 바로 예. 그 마지막 때 무엇을 지키냐?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절기인가요? 예, 여호와의 절기죠. 여호와의 절기. 안 넘어가시네. 예,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장막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의미하는 그 건국기념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킹덤의 나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킹덤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기를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절기를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스스로 기억하시기 위해서. 근데 이 초막절 안 지키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17절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지요. 비를 내리지 않는다는 그 초막절에 참석하지 않는 그 나라들에게 그 족속들에게는 비를 주시지 않는다. 비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목말라 죽어요. 네. 은혜의 비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인 물리적인 비. 즉 이 말씀은 경고의 말씀이에요. 초막절을 안 지키면 다 죽게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올라오지 아니한 자들은 예, 이방인들도 올라오지 아니하면 또한 이방인들에게도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예, 그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시온 가운데서 듣고 계획을 듣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서의 전체적인 내용은 이겁니다. 주님의 나라에 대한 방향성을 세워주는 것이 스가랴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기억의 선지자들은 기억의 선지자 스가랴는 하나님의 킹덤을 기억하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도록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도록 이끌어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자가 바로 이 스가랴서이고 이 스가랴를 한절 한절 파서야 되는 거예요. 예. 방금 보면 제가 설명하지 않았어요. 거의 설명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읽었잖아요. 이것은 뭐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읽고 선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십시오. 동의합니다. 여기 함절 한절 선포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스가랴서를 파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스가랴를 통해서 주님의 언약을 보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가랴를 통하여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게 하시옵소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는 그 닫혀진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언약을 볼 수 있는 눈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모든 기도의 집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학죄의 혀를 주시고 온전한 주님의 언약을 볼 수 있는 밝은 눈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지키는데 주님의 또한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아버지 헌신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